친구들 안녕, 케빈이에요. 오늘은 짜잔, 닥터 유레카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래서 케빈이 오늘은 과학자 옷을 입고 왔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그럼 상자를 살펴볼게요. 이 놀이는 6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대요. 상자 뒷면을 살펴볼게요. 상자 뒷면에는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놀이 방법은 실험 카드의 구슬 배치를 확인하고 구슬을 이리저리 옮겨 실험 카드와 똑같이 만들어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면 카드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 구성품에는 시험관이 총 12개 있고 구슬이 빨강색, 초록색, 보라색 각각 8개씩 24개 있어요. 그리고 실험 카드는 54장, 마지막으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케빈은 친구 2명과 함께 바로 플레이해볼게요. 고고! 게임 방법을 설명해줄게요. 구슬을 시험관에 각각 초록색, 보라색, 빨강색 2개씩 넣어주고 실험 카드를 뒤집어줘요. 실험 카드에 나와 있는 모양대로 시험관에서 시험관을 통해 구슬을 옮겨준 후에 이 모양이 나오면 유레카! 하고 외치면 이 카드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5장을 먼저 모으는 친구가 이번 게임의 승리예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카드를 섞어주고, 자, 준비하고, 케빈이 먼저 카드를 뒤집어 줄게요. 하나, 둘, 셋! 짠! 으차. 자, 구슬을 떨기면 안 돼요. 어떡하지? 아닌데? 자,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초록색 놓고, 유레카! 오, 오른쪽 친구가 먼저 획득을 했네요. 오,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시. 아,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는 원위치. 아, 처음에 준비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초록색, 보라색, 빨강색. 자, 준비 시작. 어? 어떻게 해요? 아니지. 여기다 놓고. 아, 아쉽게 왼쪽 친구가 먼저 유레카를 외쳤지만 틀렸어요. 거꾸로 했어요. 근데 오, 오른쪽 친구는 바로 했네요. 케빈 왜 이렇게 못하지? 이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준비 단계로 돌아갈게요. 자, 준비 단계는 빠르게. 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뭐지? 어떻게 돼? 자, 천천히 빨간색을 옮겨주고 보라색을 옮기면 보라색에 초록색인데 이렇게 하고. 아, 케빈은 과학자 되기 틀렸네요. 보라색을 옮겨주고 오, 유레카. 어? 이 친구는 지금, 아, 틀렸죠. 이렇게 되면, 자, 왼쪽 친구가 맞나 확인해 볼게요. 빨강색, 보라색, 초록색, 빨간색. 오! 이렇게 되면은, 어? 왼쪽 친구도 한 장 획득. 와, 케빈만 못 가져왔어요. 다시. 케빈 너무 못하는데. 시작! 유레카! 아, 이번에 케빈이 빨랐어요. 확실히 빨랐어요. 자, 맞죠? 보라색, 빨강색, 초록색 2개. 오!
드디어 케빈도 한 점 획득했어요. 다시 준비 시작. 오, 이거 비슷하다. 비슷해 비슷해. 유레카. 오, 자, 중간 점검을 할게요. 오른쪽 친구는 카드 3장, 그리고 왼쪽 친구 한 장, 케빈도 한 장이에요. 준비 시작. 이렇게 하고 오. 어, 잠깐 잠깐,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유레카. 안 돼. 자, 왼쪽 친구는 오, 정확히 맞췄어요. 자, 그 다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어, 뭐야 뭐야 뭐야. 빨간색 가고 초록색을 보내고, 아 아니지, 두 개를 보내고 보라색 하나 가고 초록색 하나, 그리고 어, 여기 왜 이래 갑자기. 어, 이거 실험이야 실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보라색, 어 아닌데. 유레카. 빨강색. 어? 와, 오른쪽 친구가 먼저 다섯 장을 획득해서 이번 게임에 승리예요. 케빈은 힝 한 장밖에 못했어요. 아쉽다. 그래도 친구랑 하니까 정말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닥터 유레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거나 흥미로운 놀이가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케빈이 플레이해줄게요. 그럼 안녕!